반갑습니다. 모헨 시카고의 모헨입니다. 오늘은 나쁜 아빠, 아들아 게임하자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게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빠라바라밤밤, 빠라바라밤밤, 빠라바라바라바라밤. 우리가 보통 사다리 게임 하면서 이렇게 볼펜으로 그리고 내려가서 빠라바라밤밤, 빠라바라밤밤 하지 않습니까? 이 음악의 주인공인 방구차, 차가 지나가면서 방어용으로 이렇게 뿍뿍뿍 하는 그런 소리와 함께 연막탄을 내뿜게 되는데요. 그 소리가 마치 방귀 뀌는 소리와 비슷해서 방귀차라고 불렸던 게임입니다. 정식 명칭은 랠리 X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임은 뉴 랠리 X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980년도 남코 회사에서 만들어진 게임인데요. 네, 지금 네, 음악 들리고 네, 이런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캐릭터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요, 이렇게 파란색 차가 우리 아군차입니다. 아군차고 빨간색 차가 적군차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그 퓨라고 해가지고 연료 게이지가 있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레이더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가 어디에 가는지, 그 다음에 적차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깃발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깃발이 깜빡깜빡깜빡 거리고 있고 어떤 깃발은 연료를 더 주기도 합니다. 게임은 아주 단순합니다. 적 차량에 부딪히지 않고 움직이면서 깃발을 다 모으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적 차량이 훨씬 빨라요. 주인공 차보다 훨씬 빠르고 연막탄을 쓰게 되면 연료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연료가 다 줄게 되면 차가 굉장히 느려지고요. 네, 한번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저 위쪽에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고 계시죠? 예,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적차가 하나밖에 쫓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게 S고 저게 S하고 E가 있는데요. 아마 시작과 끝을 깃발을 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예. 아이, 금방 죽네. 설명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또 금방 죽네. 또 연막을 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따가 차가 쫓아올 때 한번 해볼게요. 쫓아오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저 차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죠. 네, 이렇게 하면서 깃발을 다 모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은 설명드린 거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전 해보겠습니다. 몇 판까지 갈 수 있을지. 아유, S가 있었는데. 아, 오른쪽에 두 개가 있네요. 오른쪽 다 먹었고. 이게 제가 원하는 코스로 딱 안 가요. 아, L자를 먼저 먹었네. L자가 그건가 봐요. 기름 주는 거. 이쪽으로 눈을 해서. 그럼 밑으로 내려가야죠. 네. 네. 아,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원래 그 기존에 있는 랠리 X보다 난이도가 대폭 이 완화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놓쳤어요.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웅덩이가 저런 뭐가 나오고 있죠. 왼쪽에 있는 걸 먼저 먹어야 돼. 이게 자주 왔다 갔다 못하니까. 한번 섹션에서 다 먹어야지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오른쪽 밑에 좀만 남았죠? 지금 오른쪽 밑에 있고. 아우, 이쪽으로 싹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 남았어, 하나. S하고 E가 아니고, S하고 L이네요. 라시트인지 뭔지. 네. 두 번째 판 깼고요. 이제 세 번째 판 들어갑니다. 아, 저게 다섯 개 있고, 일곱 개인데,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지 않는데, 왜? 코스를 짧게 가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위쪽에 두 개가 있네요. 쫓아오진 않아요. 아까 그게 보너스 스테이지인가 봐요. 이게 판수에 따라서 라운드가 올라가면은 그 라운드만큼 쫓아오나 봐요. 이거 미로네, 완전. 위로 올렸는데. 빨리 총 3개 남았는데요. 이거를 먹고 올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올라가겠습니다. 멋졌어. 두 개 남았는데. 기술 나왔어요. 거기서. 야, 그렇게 빠져나갈 줄 몰랐네. 그렇지. 차고 있는데. 그렇지. 두 개. 그렇지. 하나. 지금 라운드 5, 이제 6이 되는 거네요. 6판째, 연습할 때는 이렇게 못 봤는데. 뭐야. 벽을 뚫고 가려고 그래. 저거 어렵다. 그래도 6판이라 왔습니다. 네, 연습할 때는 한 3판까지밖에 못 갔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주라고 이렇게 많이 간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게 화면 스크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게 참 독특했던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진행 방식은 약간 팩맨하고 비슷하잖아요. 고정된 길을 가면서 그 먹이를 먹는 거. 그런데 이거는 이 지도가 밑에 있는 지도가 움직이는 방식이죠. 그런데 몰입감이 굉장히 좋아요. 단순하지만 그때 당시는 참 이런 것들이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단순한 도트지만 이건 사람 같아, 이건 자동차 같아, 이건 집 같아. 현실감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왠지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 미학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게임을 좀 또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에서 뭐? 하고 있는 뭐였습니다. 또 봐요!